건설주 중에 대우건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 이슈도 계속 꾸준히 나온 상태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는 빠른 실적 개선에 따라서 안정적인 해외 원가율 때문에 최근에는 이슈를 좀 많이 봤고요. 그다음에 가치주로서 저평가에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해외 수주 기대감에 건설주가 좀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. 특히 현대건설, GS 같은 경우에는 UAE 쪽에 그 토목공사라든지 아니면 사우디 쪽의 원전 건설이라든지 계속 그 이슈가 풀풀 나오고 있는데 대우건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. 네. GS도 같이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